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마무리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도 요청했지만 원장관은 사실상 이를 거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오영훈 지사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은 지난 10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부와 재협의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절차인데 국토부는 이후 두 달째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관련 내용을 열람한 것에 그치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역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원희룡 장관에게 제2공항 관련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원희룡 장관은 묵묵부답입니다. 특히 원 장관이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영훈 지사는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제주 지역의 갈등의 최대 갈등 사안을 두고 면담을 위한 면담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난 23일 국토부에서 차관과 정무부 지사 간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 차관께서 정무부 지사 면담을 특정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면담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이 제주도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철저히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